네, 머니투데이 2024년 7월 4일자 기사인데요. 윤 대통령은 한동훈, 원희룡, 나경원과 악수 대화 없이 눈인 삼아. 자유총연맹 기념식서 조우,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 불필요한 오해 차단하려는 듯. 하도 말들이 많으니까 누구를 뭐 윤심이 어디 가 있느냐 하고 이런 소리 나오니까 이제 좀 긴장하고 다 차단시켜버린 것 같네요.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한국 자유 연맹 창립 제70주년 기념식에서 국민의힘당 당권 주자인 한동훈, 원희룡, 나경원 후보와 조우에 악수를 나눴다. 3명 가운데 누구와도 별도 대화는 나누지 않았다. 잘한 거예요, 이게. 4일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 이날 오후 인천 남동 체육관에서 개최된 한국 자유 총연맹 창립 제7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한국 자유총연맹은 국내 최대 보수단체로 국민의힘당 대표인 후보인 한동훈, 원희룡, 나경원 후보도 이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일각에서는 당권 경쟁이 시작된 후 처음으로 윤 대통령과 주요 당권 주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날 이른바 윤심, 대통령 의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이번 전당대회 대세로 꼽히는 한 후보를 상대로 원 후보를 비롯한 나머지 주자들이 일제히 배신의 정치 공세를 펴고 있다. 특히 한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제3자 추천 최상병 특검법을 국민의힘이 발의할 것이라고 밝힌 것은 반윤 수준을 넘어서 전륜을 선언한 것이라는 주장도 일각에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특정 후보에게 불편한 시기를 드러낼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이날 그런 분위기 찾아볼 수 없었다고 복수 관계자들이 입을 모아 말했다. 그 잘한 거예요, 이게. 양측이 다 잘한 거예요, 그건. 한동훈 캠프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 300개 윤 대통령이 입장해 나란히 앉아있던 세 후보와 모두 악수를 나눴다며 퇴장 때는 따로 인사를 나눌 시간이 없어 세 후보들과 눈인사만 하고 헤어졌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별한 대통령의 표정이나 제스처는 없었다며 대통령이 이번 선거 전당대회에 임하는 모습이 그대로 보여진 것 같다고 한 후보는 윤 대통령의 축사 도중 박수를 치며 호응했다고 한다. 원희룡 캠프 측 관계자도 대통령이 특정 후보와 따로 얘기하는 것이 없이 순서대로 웃으며 악수만 하고 가셨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당권 주의자들과 접촉해서 차별을 두지 않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차단해야 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은 지난해 3월 실시된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윤심 논란이 내내 이어지며 대통령실이 당무 개입 비판에 시달린 바 있다. 올해는 이 같은 비판을 의식한 듯 전당대회와 관련해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여당 대표 선거와 관련해 불필요한 메시지가 나가지 않게 하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윤 대통령이 민감한 3명의 당대표 후보들에게 악수만 하고 몸살이는 것은 쓸데없는 오해나 잡음에 시달리지 않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죽이나 여야 당내에서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얼마나 언론이 말을 물어냅니까? 괴로운 일이죠. 악수 한번 더 하고 한번 더 웃어주는 게. 그래, 잡음에 시달리지 않겠다는 의미가 있고 여당에서는 한 사람으로 압축되면 차기 대선에 여당이 유리합니다. 예, 셋 중에 한 사람으로 되면은 지금 민주당이 다 썩었잖아요. 독재에다가 옛날 군사 쿠데타 정부처럼 지금 돼 있어요. 이재명이 위주로 해서 그 본래 있었던 민주당들은 다 지금 이렇게 차단시키고 자기 사람으로 지금 해서 윤 대통령 탄핵이 목적인 듯 하고 있는데 이런 후보 지금 어쩌고 하지만은 이한 사람으로 되면은 다시 국민의힘이 다시 대선 당선될 확률이 95%예요. 특별한 변수만 없다면. 오늘 머니투데이 2024년도 7월 4일자 기사 윤 대통령 한동훈 원희룡 나경원과 악수 대화 없이 눈이 삼아 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